이 뱀띠 33살이 전망적으로 볼 때는 나의 머리를 너무 믿지 마라. 그러면은 앞으로다 전망을 볼 때는 괜찮다. 뱀띠분들을 잘 알고 건데, 뱀띠분들 중에 선생님이 또 33세 우리 분들을 좋은 나이로 뽑아주셨어요. 좋은 나이가 아니고 전망을 보는 거예요, 이거는. 전망을 봤을 때좀 괜찮은 네, 나이. 전망을 보고 얘기해 줄 건데, 33살 나는 이 뱀띠생들 중에 공직에 갈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서 공직에 가야 돼. 나랏밥 먹는 거로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고, 운이 그런 쪽으로 운이 들어요. 응? 직장 내에서도 직장에서 시험 보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네. 그러면 시험을 봐라. 시험을 봐라. 붙을 수 있나요? 그러니까 봐라. 올해 33살에는 사업을 해서 큰 성과보다는 유지를 해나갈 수 있어. 유지를 해나갈 수 있어. 이건 좋은 거거든. 그죠? 전망을 본다 그랬잖아. 앞으로 전망을 보고 유지를 해나가면 34살이 괜찮겠죠. 그죠? 그럼 이 33살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올해 잘 유지만 된다면? 유지만 돼도 감사한 거고, 유지를 할수 있게끔 하는 거는 사람이 하겠지만,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. 그죠? 네. 크게. 그 다음에, 나의 머리를 너무 믿지 마라. 그러면은, 앞으로다 전망을 볼 때는 괜찮다. 괜찮다. 승진도 있다. 그런, 이제 특히, 내가 지금 여기서 찍는 거는 공직으로 갈 사람들 얘기해줘요. 공지로 가서. 자꾸 공직에 갈 사람이 나와. 그리고 그 다음에, 인연수를 얘기해줄게요. 인연줄을 얘기하자고 들면, 여자 같은 경우는, 그동안에 인연이 있어서 마음으로,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다 그러면 피는 수야. 괜찮아지는 수야. 괜찮아지는 수야. 변화를 줘서 상대방하고도 좀 원활하게 되려는 수고, 결혼 운도 있고, 33살에 여자들이. 남자들은, 재지 마. 뭐, 머리 재지 마.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면 힘들다. 근데 눈 높게 보지 말아라. 그러면 늙은 총각 된다. 여자들은 인연줄이 나타나서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으면 해도 괜찮은 해. 그리고 인연이 합이 되는 좋네요. 해. 네. 그러면 우리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 앞으로 미래나 뭐 연애나 뭐 어떤 것든 더 궁금하다면은 1대1로 이렇게 좀 점사를 보내기 나는 괜찮아요? 젊은 사람들은 전부로 오라고 그러지 말라 그래. 아, 그래요? 부모가 가서 궁합 보면 되지. 정해놓고 궁합을 보면 안 돼. 일 같은 거는, 요 나이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부모가 빌어줘야지 된다고 봐요. 너무 일찌감치 점집 같은 데를 다니면 좋을 게 없나요? 난 좋을 게 없다고 저는 봐요. 어떡해요? 그러니까 일이니까 할수 없죠. 근데 될수 있으면 나는 젊은 사람들은 오면은, 다니지 말라 그래. 그리고 오지 마라. 그냥 전보로 다니지 마. 살 만큼 살고 그래도 힘들어하지 마. 정말 뭐 궁금하다면 그거 네, 알지. 근데 알겠습니다. 꼭 이렇게 있잖아. 고민이 있고 이러면 가도 되잖아요. 믿을 네. 사람들이 있고, 요 뱀띠생들이 조금 신의 이런 가물들, 직성들, 촉이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내가 더 특히 요 33살짜리들은 오지 말라고. 될수 있으면 그래. 점집에 될수 있으면 가지 말아라. 아주 힘들어지면 가라. 힘드신 힘들잖아. 분들은 가는 걸로 아주 힘들 때 와라.